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 뛰지 않았었어요. 네, 그렇죠. 그때 당시에 만난 적 있나요? 그렇죠. 손흥민 선수 만나러 갔고 격려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도 듣고. 무슨 말? 선생님, 제가 서민이 기록 깰 겁니다. 오, 그래서 움찔했어요. 움찔하셨어요, 움찔. 손민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, 어떤 거예요, 손흥민 선수를 진짜. 그러니까 요즘 그 세대. 인 것 같아요. 자기가 할 말은 확실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확실히 지고 노력도 하고 되게 밝은 성격이고 경기장에서 보면 감정이 표출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전에 이 선수들은 보면 감정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. 근데 막 분하면 분한 표정이 나오고 좋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막 그 지고 막 우는 모습 보면 진짜 분하구나. 그렇죠. 우리는 뭐 해도 별로 이렇게 안으로 넣지. 그러니까. 감독님 UEFA컵 우승 정도 해야 이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누군가 데뷔골로도 요 정도만 하는데. 요 정도만 야, 하는데. 세레온이 변화가 있구나. 이거 하셨던 세대에서 이제 이걸로 갔다가 요즘 손흥민 씨는 잔디를 다 긁고 다니잖아요. 나 그거 안 했으니까 눈 떠칠까 봐. 그래 위험해 사실. 그거 괜찮아요? 그거 하다가 다친 선수도 있습니다. 위험해요 사실. 그래 이 정도로만 하지. 상처난 거 어떡해.